총선 끝나고 한 2주 조금 지났으면 그렇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제가 얘기 다 해보니까 대선 후보도 올라갔네. 총선 후보를 좀 정리를 하고 또 상황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총선 얘기하면서 승리 패배를 얘기한 흔히 이야기했는데 제가 근래에 들었던 생각이 누가 잘했나 못했나 이게 오히려 좀 평가의 기준이 아닌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승리 패배를 얘기하면 뭘 기준으로 얘기할 것인가, 의석이 많은 쪽이 승리하고 작은 쪽이 승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들은 생각이 근래에 와서 주어진 상황에서 당, 정당 기준으로 보자면 어느 당이 좀 잘했나 어느 당이 못했나 이것도 좀 괜찮은 평가 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정리 좀 들어가시면서 해주시죠. 총선 거기 가십시오.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뭐 압승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사실 숫자로 따지면 압승이 아닌데 원래는 뭐 워낙에 뭐 야당의 승리가 예상이 많이 됐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차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이제 큰 차이로 받아들여진 거고. 저는 그 승패가 이제 갈릴 거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박근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이제 크게 이제 제가 이제 작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제 역시 뭐 박근혜였다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박근혜 효과라는 것이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그, 새누리당이 이제 뭐, 잘한, 선전을 한, 그, 이제, 요인이 이제 되었고, 반면에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야권에 이제 더 자멸이 이제 안겨다준 사실상의 어떤 그, 선물 비슷한 거이지 않았나, 여당에게 이제 건네준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 한 달 되는 사이에 뭐, 그 일방적인 어떤 우위를 뭐, 거의 이제 다, 까먹어 버리고서 이제 패배까지 이제 자초했었던, 뭐, 거기에는, 일단은 그, 특히 그 민주당의 그 리더십의 어떤 그 이제 부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잘못들, 실수들, 그리고 전략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매에게도 이제 사실상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역시 뭐 그거는 이제 최신 경쟁에서 이제 뭐 뒤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판에 그 이제 그 막말 파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대단히 좀 이제 그 자만 비춰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민주당의 모습을 이제 좀 이제 비춰졌던 것 같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역심판, 오히려 이제 야당을 심판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초조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특히 지난 재보선 승리가 또 원동력이 됐었던 중도층이 이제 지지를 야당에 대해서 이제 철회를 뭐 했던 점, 그리고 이제 보수층의 이제 결집이 대단히 이제 강도하게 이제 이루어졌던 거, 아마 이제 그런 게 이제 표 결과에 크게 이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 문제로 보자면 고 박사는 일찍이 새누리당 우세를 점쳤어요? 뭐 그래도 제가 맞춘 건 아니죠. 저도 뭐 어느 당이든 과반은 못할 거다 이 정도. 한 10석 정도 앞서는 걸로 했었는데.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역시 리더십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는 박근혜가 있었고 민주당한테 박근혜가 없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뭐 일방적으로 새누리당한테 좋고 뭐 민주당한테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는 박근혜가 있었다는 얘기는 일사불란하게 그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서 좀 빠른 결단을 선택을 해서 극복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의 그 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새누리당에는 한 박근혜 빼놓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박근혜를 찾아가거든요. 박근혜의 지침이 없으면 이 공룡과 같은 언제든 공룡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고 이게 선거 막판에 강남 이 두 후보는 박근혜가 이거 위험하다 인지하고 바로 바꾸라고 해서 바꾼 모양인데
뭐 그보다 더 심한 문대성 김영태는 박근혜의 지침이나 지시가 없었으니까 그냥 선거 끝까지 가버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그냥 내버려져 내팽개져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 공이 뭐 짜고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박근혜 위원장의 뜻을 뭐 거스를 수 없다든지 다시 박근혜 위원장한테 돌아오겠다든지 뭐 이런 거면서 탈당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이번 총선에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박근혜의 존재가 사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박근혜 이외의 존재의 과정 때문에 덧칠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쪽이 박근혜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정말 이 지리멸렬했죠. 모습이 보면 뭐 김영민 파문도 제대로 대처도 못했고 또 윤정석 사무총장권은 한 달이나 끌다가 한명숙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급고 밤에 올라와서 심각하다고 해서야 비로소 뭐 해결이 되고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의 존재가 없을 때 당이 어떻게 지리멸렬할 수 있나 이걸 잘 보여줬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럼 박근혜 같은 그 압도적인 존재가 없으면서도 살아남으려면 여러 세력들 또는 여러 리더들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패배를 대선에서도 대표하지 않으려면 민주통합당이나 야권은 뭐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유력한 대권주자들이나 또는 이 적지 지도자들이 모두 이제 힘을 모아서 뭔가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박근혜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의 없음이 오히려 야권의 강력한 시너지의 분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총선의 이 패배와 승리를 가른 이 리더십의 문제가 대선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양쪽에 다 열려있다. 그 점에서는 여전히 대선 국면을 볼 때도 리더십을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되지 않냐. 일단 그 정당과 리더십 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여론조사 추이를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던가. 선거라는 게 정당하고 지지층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저는 새누리당의 승리의 요인에 새누리당도 잘했고 그 다음에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지지층도 이미 선거 이전부터 이 정권 교체에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총선 패배했을 때의 어떤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 충분히 보수 진영 지지층도 지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었어요. 물론 이제 1, 2월 달은 굉장히 어려운 뭐 시기였었지만 2월 말 3월 이후에 새누리당 비대위의 그 여러 이제 대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월 그리고 4월 이제 지나면서 특히 민간인 사찰 문제 같은 부분이 터졌을 때 당의 이제 전략도 저는 그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민첩하게 잘 대처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당의 이런 대처에 또 보수 지침도 굉장히 빠르게 호응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민간인 사찰 문제 터졌을 때 역풍이 불 거라고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못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예측과는 달리 역풍이 제가 때는 생각보다 많이 불었다고 생각. 그래요? 네. 지표상으로 나왔어요, 역풍. 4월 그 1일 전후에서 3월 말쯤에 민간인 사찰 문제가 다시 KBS 그 노조에서 재론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은 어느 정도 답보내지 뭐 어떻게 보면 4월 1일 지나 조금은 하락하는 양태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3월 말 지나면서 4월 1일, 2일 뭐 이렇게 지나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하고 지지율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새누리당이 빨리 대응한 측면도 있지만 보수지층도 그만큼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당의 입장이 밝혀졌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지지를 이제 보이는 모습을 저는 봤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의 이제 전략 부재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실기하는 그 양상을 계속 보였었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도 또 여당 지지층만큼 위기감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을 때 결집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중도 관망층 떨어져 나가고 특히
그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이번에 뭐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좀 그런 양상이 좀 제한됐었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대 열린우리당이 그때 과반할 때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출구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30대가 사실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층인데 오히려 17대에 비해서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지지율 제고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선거가 치러졌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당도 패배했고 그다음에 그 진보 성향의 그 야당 지지층도 큰 위기감 없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투표율도 예상보다 낮았고 55%의 투표율이 선관위에서 이제 투표율 나중에 최종 통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보수층이 굉장히 결집한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변인이 있겠지만 정당의 그 승리, 그 다음 지지층의 결집에 의한 또 승리 이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 대표님. 예. 네. 이번에 이 총선 결과는 아까 우리 고박대표님이 하신 대로 하나는 좀 리더십 대결에서 완패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금년 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기세가 올랐잖아요. 정당 지지도도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당시 한나라당 앞지르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있어가지고, 한 대표였던 뭐 FTP 폐기, 가만정당 뭐 이런 발언들로 시작되면서 굉장히 그 이렇게 이 보수층의 결집과 할 말을 잃게끔 했다는 거. 그 전에 제가 그 이 새누리당 후보들 보면 전부 할 말이 없어서 이 현장에 바깥에 나가기 유권자 만나기를 전부 끌어했을 정도였는데. 이, 할 말을 하게 되고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한 대표의 그 발언이었다. 예. 그러면서, 이, 김무성 의원의 그 백의종군 선언 3월 12일 날. 제가 그게 하나의 좀 분기점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이, 제3 이 보수 세력들은 이렇게 거의 존재감이 이렇게 새누리당으로 총 결집되는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아마 그때 거의 80%, 보통 80%가 그 보수 세력이 그 새누리당이나 한 경우가 결집도가 선거 막판에서 80% 되는데 그때부터 벌써 80%까지 정당 충성도가 잡히고 막판에는 90%까지 이렇게 막 그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보수층 결집은 그, 이번 총선에서 극대화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점이 지금 이제 대선에 대한 불안감도 오히려 보수 세력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 거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또 김용민 파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오히려 민간인 사찰이 후지부지 되어버리는 정권 심판론이 이 초반에 어떤 선거 이슈로 제대로 그 기세를 못 하다가 민간인 사찰 파동을 겪으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올라가다가 이것이 그냥 허지부지 돼버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좀 리더십의 문제였다. 마지막 김용민 파동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어쨌든 그게 직접적으로 한 대표가 이전에 2004년도에 우리가 그 정동영 대표가 노인 표가 발언을 하고 나서 전세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역전되면서 이 본인이 당대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까지 사퇴하고 스쿼드제 했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갔었으면은 좀 달랐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서는 뭐 금고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가졌던 이번 총선에서 좀 결정적이었지 않나. 그게 보여준 게 저는 충청도하고 강원도라고 봐요. 한, 저희들이 보통 서울에서 예상한 데에서 한
15 내지 20석 정도 새누리당이 올랐거든요. 그 오른 게 보면은 충청하고 그 강원에서 거의 10석 이상이 올랐어요, 이게. 그쪽은 대선을 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충남이라는 데는 지난 18대 때는 한나라당이 제로였던 데인데, 예. 그리고 강원도도 최근에 그 도지사 선거와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다 민주당으로 이렇게 했던 지역인데, 거기서 9석이 저는 그냥 이렇게 새누리당이 하는 이런 모습과 그 민주통합 때 가장 신경을 썼다는 어떤 피케지의 낙동강 전선에서 득표를 몰랐지만 어쨌든 의석이 2004년도 3석과 거의 똑같이 넣었고 그 저쪽에 통합진보당도 울산 창원에서 그냥 100없이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이 리더십의 어떤 그거를 보여줬던 거다. 그 반면에 수도권은 어떤 리더십보다는 이미 그 젊은 유권자들의 어떤 리더십이 누가 되고 어떻게 작용하든 간에 젊은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이 드러난 그 선거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60, 70년대 우리가 투표 행태를 분석할 때 썼던 여촌 야도라는 분석이 이번에 그 SNS의 영향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도 서울과 이렇게 이제 위성도시가 이끌었던 저희가 하면 쭉 이렇게 이 농촌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가 양쪽 다 지금 대선을 이렇게 그 이 장담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다 또다시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균형을 좀 맞춘 선거 결과라고 봐요. 네. 그 리더십 문제의 결정적이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보태자면은 민주통합당 지도부 구성에서는 SNS의 작동을 중심으로 한 낙검수 등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라고 보는데 그게 민심의 구도하고는 괴리가 있다고 봤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선거 때까지도 그 구도에 오전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민심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권역별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저거 하나만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후보 공천이 어떤 혹시 영향을 미친 게 있었나 차별성이 있었나 정당간에 뭐 의견이 있으시면 짚고 그게 변수가 안 됐다면 넘어가서 다른 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간의 그 공천에서부터 사실 승부가 좀 갈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통합당은 좀 억울해하는데 뭐 있는데 막상 그 양당의 공천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자기들도 새누리당보다 못하지 않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보다 나은 공천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데서 전략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다 그것도 자인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죠? 한명숙 대표가 그렇게 제가 토론회에서 제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길래 바로 그 포장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실패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공천해서 국민 앞에 선보이는 것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그 상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용은 좋았는데 그 이렇게 포장이 안 좋았다. 내용은 좋았는데 그걸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이 좀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거 문제의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만 그 문제의 수준에 대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나이브한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천착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SNS 선거 문제 네. 좀 이번에 이제 SNS의 영향력이 지난 재보선하고는 대단히 이제 다르게 나타난 점이 있을 텐데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지역마다의 차이 이제 그걸 드러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뭐 여전히 SNS의 영향력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걸로 나타났고, 다음에는 이제 비수도권 지역은 SNS의 영향력이 이제 대단히 제한적인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SNS의 영향력을 대단히 좀 막연하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면이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자유비전이냐면은, 그동안 이제 치러진 그 SNS 통해서 야당이 승리했다는 선거가 다 사실 이제 분당을 그랬었고, 이제 서울을 그랬었고, 이게 다 수도권 선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착시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선거가 다 소설 선거가 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 이런 것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건데, 결국 이런 결과 이제 접해보니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SNS 그 이용자들이 대부분 지금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런 통계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야권이, 이거에 관한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전략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섬세하게 이제 고려를 이제 하지 못했다. 이거를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예를 들어서 뭐 낙곰새의 영향력, 낙곰새의 악마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이 다른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이제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역시 이런 거를 시야에 놓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대선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대선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SNS 영향이 없는 선거가 될 거냐면 그러면 SNS 선거에도 그러면 계속 간다고 보고 그리고 수도권의 비수도권의 차이는 이제 역시 또 있게 되겠지만 그래도 총선보다는 이렇게 뭐 나눠져서 치러지는 총선보다는 하나의 쟁점을 갖고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그 선거라는 점에서 아마 SNS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또 다시 대선에서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공천 문제부터 네.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유권자들이 이미 공천 문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새누리당에 이제 좋은 점수를 줬었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기관들이 평가했을 때 새누리당 지지율 비슷하거나 좀 더 높거나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지지율보다 한 10% 정도는 낮게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미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또 지지 표심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은 조정동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괜찮겠는데 조정동 때문에 평가가 안 좋게 났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총선 다음 날 지지후보를 결정했던 그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슈를 물어봤는데 물론 막말평이 제일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그걸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던 거였고요.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가장 높게 진보당 지지층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양보됐었죠. 근데 부동층,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은 야권의 여론조사 조작판을 가장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공천 시스템 개혁, 25% 허덕부도, 인위적인 허덕부도라는 비판, 당내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구나. 그리고, 패자들도 승복하는 모습을, 1부 2탈자들도 있었지만, 근데 계속되는 그 야권 연대 과정에서 그 여론조사 조작하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도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들이, 특히 집토끼 말고, 이 부동층 같은, 이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잠재적인 지지층을 쳐내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SNS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총선 결과를 보다 보니까 대중매체에서 한번 걸러진 이슈들이 SNS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46개 지역구 중에서 관심이나 접전 지역구들이 주로 대중매체에서 이제 방송이나 보도가 되면 그와 관련된 또 내용들이 SNS에서 또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래서, 강원이나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낙동강별트라고 해서 PK적, 그 다음에, 김부겸, 이정현 의원 출마, 또 지역공사를 깨는 이런 특정 지역들 중심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제 대전 충청이나 강원은 사실 그다지 관심을 못 키우셨어요. 유권자들이 관심을 못 키우질, 상황으로 SNS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NS에서는 대전 충청 강원은 별로 언급이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SNS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SNS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선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낙검색이 나왔으니까 낙검색이 제가 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막말 파문 터진 이후에 민주당하고 그 김영민 후보의 출당 혹은 뭐 사퇴 문제도 무려 4일 동안이나 그 얘기가 오고 가면서 어떤 결단을 빨리 못 내렸다는 점에서 그 D-6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네, 이어졌는데 뭐 낙검수 팀에서는 선거 막판에 그 방송을 또 한두 차례 계속 이제 방송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좀 늦게 나왔었어요. 마지막에 4월 11일 선거 한 이틀 전에 이제 막판에 나왔는데 방송 내용도 굉장히 그 김영민 후보가 이제 낙담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그 시기적인 문제, 민주당과의 조율 문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번에 SNS 전문가들 대거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전략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나 뭐 진보당 쪽은 그 어떻게 보면 자만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질보다 양, 그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은 그 핵심 트위터러들 중심으로 민주당 1당을 점쳤었고 거기서 새누리당 1당을 뭐 점치거나 새누리당의 우호적인 내용들이나 굉장히 배격하고 뭐 그런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새누리당은 그런 것보다는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 공략할 대상이 뭐 예를 들어서 막말 파문 같은 경우 터지면 키워드 중심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여러 면에서 선전할 수밖에 없었던 방향입니다. 근데 좀 그 SNS에 네. 우선 그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뭐 이번 총선 패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 낙검수와 같은 그 완전 분명히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방송이긴 하지만 그런 그 팟캐스트 방송이나 이런 그 유력한 트위터리언들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이 재현될 경우. 상당히 그 부정적 그 타격이 클 수 있다. 정책 타격이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좀 뼈저리게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일날 그 SBS가 이게 성관이가 이제 인증샷을 허용했기 때문에 인증샷 놀이가 이제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그리고 SBS가 거의 실시간 중계방송하듯이 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틀어주면서 그 밑에 보통 KBS하고 MBC는 이제 시간별 투표율만 좀 보여줬는데 인증샷 사진들 계속 중계방송을 해줬어요. 근데 저게 과연 어느 정도 투표율 상승으로 유도 끌어 그 연결될까 관심을 갖고 봤는데 결과로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거칠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번에 그 연예인들까지 포함된 투표 인증샷 놀이 전체가 2년 전에 그 만삭 인증샷이 갖고 온 투표율 제고보다 크지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SNS가 그래서 이번에 SNS를 그들만의 리그라고들 평가하는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SNS는 유효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고 앞으로도 그게 확대될 것이긴 한데 이게 정치적으로 주는 영향력은 정말로 아주 신선하거나 감동이 있거나 또는 그 아주 임팩트가 강한 메시지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식상한 그리고 그냥 맨날 보는 걸 또 보는 그래서 실제로는 투표 행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또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실제 중에서 그 점에서 또 지금 우리 저 이태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새누리당이 SNS를 진보나 야권의 점유 놀이터로 놔두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의 경우에 이길 수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지지는 않겠다 이런 각오 갖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양상을 대선으로 가면서 예측해 볼 수 있죠. 새누리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좀 더 호소력 있는 방식으로 SNS 작업을 달려들 가능성이 많고 야권은 이번에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SNS 전략을 재구성해야 되죠. 근데 이게 야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른바 그 조중동이나 주류 언론으로부터의 이 도움이나 균형 잡힌 보도는 야권에서는 거의 좀 포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대체할, 그걸 응가할 어떤 대안적 매체로서 SNS를 상정해 온 건데, 그런데 이 SNS가 그들의 구상대로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에, 맞아요. SNS에 대한 야권의 새로운 접근, 이것이 전략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숙제를 야권이 좀 어떻게 풀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권은 SNS란 그 메커니즘 문제 못지않게 비정치인들의 영향력, 비정치 인기인들의 영향력이 이미 좀 정치인화되버리면서 문제는 그걸 거치면서 체감도가 효용이 체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한마디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SNS에서는 적어도 야권 연대, 야권 연합이 진보의 이 연합이 저는 없었다고 보는 게 나꼼수는 나꼼수대로 또 진중권 교수는 진중권 교수대로 굉장히 대립되는 양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좀 뭉쳐져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진보 진영은 진중권 교수 계속 나꼼수 공격했습니다. 그 선거 한 두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했었고. 패배하게 되면 그 원인이 낙동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분열됐었습니다. 그때 그 비키니 사건 때도 그랬고요. 그런 측면을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김 대표님. 예. 그 SNS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SNS 쭉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장덕진 교수였어요. 네. 그 교수를 지난번에 한 인터뷰할 때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는 일반적인 언론에서 이렇게 그 SNS, 트위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약간 편향적인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자기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소셜미디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정보 검색 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팩트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그 스스로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총선 결과와 봐서 한번 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 김용민 어떤 그게 됐을 때 그것을 예를 들면 SNS 쪽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듣고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자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뭐 보수든 진보든 소셜미디어는 상당히 그렇게 그 전향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뭐 우리 총선 평가는 우리 사회자께서 좀 줄여서 해달라. 줄여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그 자클릭에서 실패했느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향후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FTA라든지, 뭐, 제주 교육 기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야권 연대가 자기들의 어떤 유일한 전략이었는데, 그 야권 연대 때문에 진보당에 끌려다니다, 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도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쳤느냐.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히려, 예를 들면은, 그, 너무 후보 단일화 전략 1대1이면 다 이긴다. 이게 매몰된 나머지, 지난 지방선거에는 그래도 무상급식이라는 어떤 정책 아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 못한 것이 문제였지. 예를 들면은, 그것이 자크릭에서는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또 이렇게 그 지적도 있어요. 예. 그 마지막으로 해볼 부분이 일단은 그 지역별, 권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도 그냥 간단한 해석과 더불어서 지금 특히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반발하기도 있고 하는
노선 내 문제였느냐, 야권 연대 효과가 있었느냐, 논쟁적인 것 좀 검토해 봅시다. 그러면 좀 이어서 예. 되겠죠. 예. 예. 저는 그 문제가 이제 민주당 내부 노선 문제가 사실은 좌냐 우냐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우클릭을 했으면 어떨까, 또는 좌클릭을 너무 하셨는데, 이거보다는 저는 조금만 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 이거에 맞추지 못했던 결과 아닌가. 물론 그 중에는 전 과정을 복귀해 보면은, 좀 브레이크 없이 그냥 좌로만 달려가는 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진리자당의 모습 떠올리면은, 왜 반대 얘기가 아무도 없을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그쪽으로 관한하는 이번 선거 앞두고는 거의 뭐 브레이크 없는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왼쪽으로 가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는, 그래서 뭐 김진표가 그야말로 뭐 아웃이 되냐 마냐 해서 뭐 쟁점이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까지 이제 갔는데, 뭐 개중에는 뭐 그런 뭐 장면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좌클릭 때문에 졌다 이렇게 이제 보지는 않고, 그리고 중도층이 분명히 떠나갔는데, 중도층이 떠나간 것도 저는 좌로 갔기 때문에 떠났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그 상식,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쇄신을 제대로 안 한 거, 또 공천을 뭐 저렇게 미흡하게 이제 한 거, 또 뭐 막말 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이런 게 사실은 뭐 좌냐 우냐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좌우 이전에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 건지, 이거는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그 소홀히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좌냐 우냐를 뭐 따질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중도층을 떠나가게 했던 거는 저는, 좀 더 국민의 어떤 그 마음을, 민심을 이제 잊지 못하는 뭐 그런 결과였다. 저는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이 문제 갖고 더 소모적인 논쟁, 추상적이고 뭐 중도냐, 뭐 중도실용이냐, 또 뭐 진보냐 이 논쟁을 또 재현하는 거는 뭐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그런다고 해도 아무런 결론이 또 나아질 수 없는 그런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추상적인 논쟁은 좀 불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식 이 같은 측면이 있는데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폴리뉴스 인터뷰에서도 한 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국민이 4년 전에 보수화 됐다가 4년 만에 진보화 되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유의미할 정도의 그 이념적 스펙트럼상의 이동을 몇 년 만에 막 이렇게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8년 IMF 이후 또 2008년에 세계적 경제위기 영속으로 양극화가 훨씬 더 격화되고 비정규직이 늘고 민생이 살기가 어렵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돼서 이것이 여러 가지 정책적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일단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정책들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몇 년 만에 유의미할 정도로 보수 성향의 국민이 진보 성향의 국민으로 성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4년 전에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노무현이 보기 싫어서 반노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성향을 띠게 됐던 것이고, 지금은 이명박이 보기 싫어서 반이명박하다 보니까 이명박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 보수 정책을 다 반대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게 뭐 국가경영 차원까지 상승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우선 선거 얘기만 하자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반이명박을 잘하면 되지, 이거를 무슨 저기 정책을 진보화 시키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적절치 않다,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됐지만, 그중에 볼 때 반이명박을 분명하게 한다는 게 뭘까, 반이명박을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분명하게 해주는 게 뭘까, 그게 제주해국이 반대하는 거냐, 아니면 747 폐기하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국제연맹을 강화하겠다고 갔어야 되는 거냐, 간단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놓고 보면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반이명박을 전선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 정권심판론에 구체적인 무슨 어젠더라고 내세운 게 FTA 부여와 또는 뭐 재협상, 그다음에 제주해군기지 뭐 원점 재검토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심판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기껏 하자고 하는 게 해군기지 무슨 원점 재검토 뭐 FTA 뭐 좀 제일 안 맞는다. 그리고 실제로 야권이 우리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뭐 해결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반노무현, 그러니까 반이명박도 아니고, 무슨 진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야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그 이슈 어젠다 세팅에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다 잘못은 대선 때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반이명박인지 반박근혜인지도 막 혼란스럽고, 사실 반박근혜로 가려고 그러면 박근혜의 여러 이 그동안의 정치와 정치에 대한 이 반대 입장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또 그거 뛰어넘는 대안적인 무슨 제시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만 하더라도 박근혜는 어쨌든 생애주기를 맞추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비교적 체계화된 기전을 제시해놓고 있는 반면에 야권은 그 수준에 맞대응할 만한 무슨 이런 것들을 지금 대권 주자들 수준에서 내놓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반박근혜만 얘기하면 무슨 권수 있을 때마다 박근혜 공동 책임론을 얘기하면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야권을 찍을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먹힐지 모르지만 욕할 게 한 가지 더 넣는 거니까. 네. 그러나 이게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중간층을 공략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혁별 그 평가 말씀하셨잖아요. 정권 심판론이 이번에 상당히 이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반면에 지역 일꾼을 평가하는, 오히려 지역 일꾼 심판론이 아니어서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권혁별 평가인 것 같아요. 영호남은 물론 지역 정서, 감소하는 정도에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 정서가 여전히 유효한 것도 나타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었는데 뭐 몰락했죠. 16석으로 굉장히 의석이 줄었고, 대전 총청은 또 선진당이 사실상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역할했었고, 여론조사를 해도 선진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와서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야권 지지층으로 저희가 구별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정도였었거든요. 강원 지역은 이제 반면에 민주당이 강세였던 지역이었는데, 영호남을 제외하고 뭐 서울에서 이제 강남권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존에 그 의석이 많았던 정당이 굉장히 이제 의석을 많이 잃게 되고 반대 정당으로 넘어갔다는 측면에서는 정권 심판론보다는 지역 유권을 평가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선별된 어떤 그런 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대표님 추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이제 이번 총선이 대선 전초전인 성격이 있었다고 하니까, 총선을 거치면서 후보분들이 어떤 부침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아니면 또 전체 지형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라든가 뭘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죠. 아까 저 김대표께서는 충청 지역, 강원 지역들에 보니까 역시 그것도 대선 대리점 디지털 장사 완전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도 그 이정현 의원이 광주에서 왜 이렇게 성당에 앞서가고 있다가 성당은 또 격차로 뒤집어졌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뭐 순초 어쩌고 했었는데, 지역의 선거를 관장했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막판에 가면서는 이게 이정현을 보면서 박근혜를 봤다는 거예요. 막판에 초반에는 여러 가지 이정현 개인에 주목하면서 상당히 올라갔는데 막판에 박근혜를 보면서 이제 상당히 견제심을 활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박근혜의 한계도 볼 수가 있지만은 박근혜로 또 상징되는 투표가 또 그만큼 얻을 수 있었다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선 개별 주요 후보분들이 총선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또는 무엇을 확인했나, 이 점을 좀 보기로 하죠. 지금 말씀대로 이정현은 3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색깔 다른 사람 만들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호소했어요. 이게 그냥 총선 성격으로 끝까지 갔다면 결과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막판에
뭐 서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색깔이 달라도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른 색깔이 대선으로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직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죠. 혹은 대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이 사실은 그랬어요. 문재인이 사실 초랑 선거표를 이제 받아들게 됐는데 대여섯 석 정도의 동반당선을 내심 노리고서 방향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박근혜가 뭐 네 번 다섯 번씩 내려가서 단돌이 한 것도 있지만 그 단돌이가 먹힌 것은 이게 대선 전처전이라고 보면 유권자들이 보면 볼 때 먹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바람을 철저하게 자기 지역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대선 전처전의 성격을 유권자들이 선거 막바닥에 맞아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사실 4월 12일부터 대선 국면이 시작돼버린 거죠. 박근혜 대세론은 안철수 때문에 한때 상당히 심하게 흔들렸고 그리고 뭐 여기서 선거에서 졌다면은 뭐 대세론이라는 말은 당분간 못 그릴 만큼 무너졌을 텐데 어쨌든 예상의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나는 흔들리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강고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은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대세론이지만 실제로 당 내부에서의 대세론이 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면 전국 전반의 대세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야권의 경우에는 문재인이 그 초라한 선거표를 받아드는 순간 사실 아 이건 문재인 갖고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수가 안철수한테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철수가 아니면 선거 직후에 가장 부상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과 대체제 관계에 있는 김두관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같이 올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게 된 문재인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었고 이래서 결국은 이 총선 결과로 야권의 유력한 주자 3명이 먼저 움직이게 됐고 그러니까 손학규, 정세균 등등도 안 따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기 생각보다 빨리 대선 국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좋을까? 저는 일단 박근혜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의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 이 대세론을 구가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세를 굳혀갈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한테 좋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야권의 다른 후보들과 장 밖에 있는 안철수와의 갈등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주통합당은 어쨌든 빨리빨리 야권에도 후보를 만들어내고 박근혜 대항마을 만들어내자고 해서 좀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는 전략적으로 이걸 좀 늦춰야만이 이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을 둘러싼 갈등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다. 네, 일단 거기까지. 저는 우선 박근혜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 결과하고 대선 반짝이시는 건 이제 별개다. 별개다. 네. 일단은 박근혜가 지금 우선 고지를 먼저 좀 선정을 하고 가는 건 뭐 분명하고 그리고 야권은 이제 뭐 선수 막 모집하는 뭐 이런 좀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박근혜는 이미 그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한 대선에 있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앞서 나가는 상황이 좀 계속 이제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신 앉게 되는 부담이 이게 더 작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가 12월까지 지금 8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8개월. 굉장히 이제 긴 기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비주류의 위치에서 요구하고 촉구하는 이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으로 아주 급변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MB가 이제 몰락을 완전히 급속히 지금 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그 신권력으로 지금 박근혜가 이제 자리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그 여권의 그 신권력으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책임 이런 거를 이제 껴안고 필요로 이제 가야 된다는 점. 아마 이거는 조금 다른 한점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가 이제 될 것 같고 당장 이렇게 급속히 신권력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친박이
문제가 지금 벌써부터 이제 드러났잖아요. 총선주의 뭐 내부적인 뭐 견제 마력이라든가 뭐 또 뭐 그런 것들이 뭐 내부적인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만큼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그 상황에서 8개월을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 부담이 있고 그리고 저는 야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이번 총선 결과는 이제 안철수의 공간을 이제 상당히 넓혀주는 결과였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문재인의 어떤 한계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안재인의 공간이 이제 그만큼 이제 넓어졌다 하는 얘기가 이제 될 텐데 결국은 뭐 안철수는 안철수의 어떤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일단 출발을 한 이후에 반응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전까지 지금에서의 뭐 여러 가지로 대입을 통한다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거 제가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보다는 출발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또 판이 이제 짜지면서 그렇게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후 대선판을 이제 어떤 취지로 갈지 그거는 뭐, 막 총선의 흐름하고 저는 별개의 뭐 새로 시작이다. 예, 네, 된다. 네, 네. 두 분. 예, 죄송합니다. 아, 그래, 아, 조금 하나만. 아, 예. 네. 그리고 전 박근혜 그 얘기를 저걸 빠뜨려가지고 이제, 그 박근혜 리더십의 문제, 이게 저는 남과정에서는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있었던 장면이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번고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그 친박 내부에서의 갈등, 이거에 대한 강한 번고 메시지를 내놓고, 그리고 다른 후보 주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못마땅해 하는 번고 메시지를 이제 내놨습니다. 그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되는 대목으로 이제 좀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거를. 왜냐하면은 뭐 정당이라는 게 어차피 그런 건데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갈등이 항상 있고 갈등을 조정하는 게 이제 리더십의 역할이고 그런데 박근혜가 이거를 체질적으로 이런 어떤 소란함을 이거를 뭐 거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가졌고 그래서 대단히 좀 그 모습 자체는 저는 권위주의적인 그 리더십일 수 있다. 네. 과거 시대에 심지어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시대의 리더십이 아마 저런 거 아니었을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소란이 벌어지면 안 된다. 경고를 하고 이거 저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장철 정도로 이제 그거였는데 강하게 느꼈고 네, 저는 그런 식의 리더십으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 저는 우려가 됐던 거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친박의 주자들이 다 후보 등록하려던 사람들이 다 포기됐어요. 다 잇따라서 지금 누구의 뭐 유승민 또 뭐 몇 명이 서병수 뭐 세 명이 다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더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바로 그냥 고개를 이제 숙여버리는 지금 이제 현실.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 남은 8개월의 과정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대목들 아닌가 좀 싶습니다. 경쟁 관계 좀 나중에 더 얘기해 보기로 하는데. 네, 좀 얘기했어요. 예. 네. 이번 총선 승리 부분에서는 저는 그 비대위 구성과 새누리당의 그 당명 변경이 네. 상당히 그 성공적이었다. 비대위 역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이 그 MBA를 뭐 출당, 하야, 이런 발언까지 넣고 할 정도로. 그래서 뭔가 이게 MBA하고는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비대위원들이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MBA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적이고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에 대해서는 전혀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상당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이상적 위원이 그 추대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했잖아요. 친박의 이현호 의원 같은 경우도 추대론이라면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추대론이 그 저명한 교수 출신의 비대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당히 지금 이 박근혜 1인 어떤 그 완성으로 이번 총선 결과라면 이 자체가 바로 대선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그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김용태 문대성의 어떤 처리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뭐 대충 전부 다 이 확인된 게 보고를 잘못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녹취 자체가 그게 그 엉터리다. 그 사람 김용태의 어떤 그 육성이 아니다 이죠. 이런 보고를 그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 나중에 그 결론 온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그 새누리당의 모든 그 이 의견은 그렇게 가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시다. 일반 민심은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늘 하기 때문에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박 위원장님이 잘 아는데, 이 당 막상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언론 안 나오는 것, 이게 대한 것은 굉장히 제한된, 유승민 의원이 보좌를 잘못한다 할 정도로 좀 이내 장막이랄까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예,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자체, 그런 현상 자체가 본인의 리더십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결기 세운 어떤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게 무슨 옛날 드라마 보나 할 정도로 상당히 당혹스럽거든요. 전 딴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박 위원장이 이 이번 대선에서 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면 저 근본적으로 변화 받게 됩니다. 흥미있는 지적이면 일반 여론, 일반 그 민심은 인터넷 등 통해서 확인하는데 주변에 돌아가는 데는 확인하는 게 없다. 이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그 우선 박근혜가 그 두 가지 어제 한 얘기는 나는 해야 되는 얘기를 한 대로 우선 뭐 당대표 항의 뭐 원내대표 승진도 자문총이랑 최경환 뭐 이런 식의 무슨 저기 당 지도부 구성안이 명단으로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되고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뭐 이거는 박근혜가 만들어려고 지시하는 것이 아닐 거고 뭐 무슨 친박의 누군가가 또는 여러 사람이 뭐 머리 맞대고 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그 사전에 다 짜고 하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거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사당이다라고 하는 직접 반대자들의 공격을 그대로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건의 존재 아닙니까? 당연히 뭐 황당한 했을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떻게 당연할 수 있을 수 있냐, 이거 화를 낸 거고. 그러니까 나는 서병수가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새누리당 당선자들 중에 서병수가 그 원내대표로는 여러 가지로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명단에 올라간 바람에 불출마를 안 할 수 없게끔 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보면 야 이게 친박 죽이려고 어디서 만든 문건일지 모르겠다.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게 늘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이 문건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가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화를 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김문수가 사실 예상 밖으로 빨리 움직였잖아요. 근데 움직이자마자 비박연대 구성한다고 그러면서 룰부터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룰에는 박근혜가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승리했는데 그 룰 미팅 잘못하는 바람에 이 손에 든 승리를 그대로 이명박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도저히 이 부당한 이유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승복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승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뭐 그날 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그 룰을 지금 이 도전장 내리자마자 룰부터 바꾸자 이렇게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겠죠. 내부 경쟁은 좀 이따 한번 얘기하면.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 자체는 나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의 지적은 이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당이 운영되어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서 보여주는 박근혜의 거의 전일적인 그 이 지도력 또는 뭐 권위적 지도력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이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으로. 그럼 박근혜가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근혜가 말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의총을 소집해야 됩니까?
아니면 비대위를 소집해서 회의에 붙여야 됩니까?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그리고 저도 무슨 대답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죠. 이게 박근혜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는 화면적으로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은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위가 그렇게 된 것도 박근혜 책임이다 이런 식의 화면으로 가져가면 사실 나는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그 부분 나는 박근혜 문제점과 주위의 문제점들이 같이 짚어져야 된다고 봐요. 좋아요. 박근혜는 좀 이따 얘기라고 하기로 하고요. 마무리하겠어요. 이내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장막이라고 하면은 박근혜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쓴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저는 박근혜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안 보여요. 오시면 일단 네. 그 총선을 거치면서 후보군들의 어떻게